목에 막혀 수위가 1.5m 이상 높아지고 그 수위차가 빠른 물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울돌목의 물살의 특징은 또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연구팀이 지형을 분석해 그려낸 해저 지형들 보면 울돌목에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암초가 솟아있다. 급조류로 흐르던 물살이 암초에 부딪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소용돌이치게 되는 것이다. 일본 수군은 울돌목의 강하고 빠른 물살을 모르고 이곳을 건너려고 했던 것일까? 일본 시코쿠의 미야쿠보 지역, 일본 수군의 탄생지다. 이곳에도 울돌목처럼 강한 조류가 있다고 해 확인해보기로 했다. 울돌목의 형태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진도대기와 같은 다리도 놓여있다. 넓은 바다에서 좁은 바다로 들어가는 곳엔 엄청난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유속은 10노트. 물의 속도 또한 울돌목 못지않게 빨랐다. 이 물살을 가로질러 건너면 바로 명량 해전에 참전했던 구로시마 수군의 본거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빠른 물살엔 이미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 瀬戸内海に海賊というのもたくさんいますけどもね、武器なんですよね、一番のこの流れが。ですからこの流れを知らなかったら、結局海の上はどうしようもないんで、それで陸の大名たちは海賊士を味方につけようとして、いろいろ画策するわけなんですよ。 명량 해전에 참전한 일본 수군에겐 울돌목의 빠른 물살은 위험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전투 경험을 살려 이 울돌목의 물살을 건너려고 했을 것이다. 1597년 9월 15일, 울돌목은 결전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한 채 저물어가고 있었다. 일본 수군은 그런 물살을 이용한 전투에는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빠른 물살을 이용해서 조선 수군을 단번에 밀어붙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 수군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형지물을 이용할 줄 아는 뛰어난 전략가인 이순신이 좁은 급조류의 울돌목을 활용할 작전을 미리 세워두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명량해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략가인 이순신의 비장의 카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남 완도군 고금도. 훗날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안치했던 충무사. 이곳 사당엔 귀한 자료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조선시대 수군의 전투진법을 그려놓은 수군 전진도다. 여기엔 조선 수군이 구사했던 각종 진법이 소개돼 있다. 이것도 아주 귀중하게 잘 보관해야 돼요. 그렇지. 마치 학이 날개를 편 듯하다는 이 진법은 이순신이 즐겨 썼다고 한다. 적선을 유인해 일시에 쳐부수는 학익지는 배를 다루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법이다.
목적진을 향해 진격하다가 갑자기 180도로 회전을 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면서 적선을 유인한다. 적선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 180도로 회전해 따라오고 있던 적선을 에워싸는 것이 바로 하객진법인 것이다. 그러나 울돌목에선 이 놀라운 하객진법도 소용이 없었다. 빠른 물살 때문에 진법을 제대로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울돌목 휴원지 주민들에겐 이순신이 어떻게 싸웠는지 전해지는 얘기가 있다. 진도하고 해남 우승하고 예. 이 세줄 예. 세 줄로 예. 에, 바다 밑으로 해가지고 예. 예, 외선이 오면 예. 그걸 객파시게 돼갖고 당근은 예. 그래서 외선을 많이 객파했다. 아, 그런 이야기가 들었던데 우리 예. 어려서. 예. 가장 폭이 좁은 지점에다 쇠사슬을 걸어뒀다가 당겨서 배를 걸리겠다는 것이다. 어람 가기 전에 이기. 네. 쇠고리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쇠고리가 그때 당시 연육교 설치할 때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한 84년. 84년. 예. 84년. 한 15년까지 있었다고. 예. 마저까지만 거기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불과 12년 전만 해도 쇠사슬을 묶었던 고리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 얘기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전남 강진의 금강사란 곳에서 찾았다. 명량해전에서 충무공과 함께 싸웠던 김억추 장군을 기리는 이곳 사당에 오래된 책한권이 전해지고 있다. 좀 미약했거든. 그러니까 명량해전 때 전라우수사 김억추가 자신의 행적을 직접 기록한 현무공 실기. 여기에 철쇠라는 기록이 보인다. 철쇠, 즉 쇠사슬과 철구로 적선을 깨뜨렸다. 어떻게 철쇠로 배를 걸어 깨뜨릴 수 있을까? 목포해역 방어사령부. 여긴 지금도 수백 톤의 배를 끌어당길 때 쓰는 막개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노란 표지로 돼 가지고 요선만 해도 이렇게 이제 민다고 보면 조선 시대 때도 배를 끌어당길 때는 이런 막개를 사용했다고 한다. 네, 그렇죠. 이게 한 여섯 이게 막대기만 길면 충무공 수련원의 최도환 실장. 그는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바로 이런 막개를 썼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수로의 폭이 좁은 데는 280m입니다. 예. 그리고 물이 들어서 조금 더 넓어진다 그러면은 320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감을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한 50m 정도 여유를 두드려 해도 470m 정도면은 예. 충분히 이것을 그런데 그 쇠줄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쇠줄의 무게는 배가 적어도 10척 정도가 와이어에 걸리더라 해도 장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예. 그 무게를 계산해보니까 한 4톤 정도 됩니다. 아, 전체 쇠줄의 길이가 예. 4톤. 예.